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영탁씨를 비롯한 TOP5가 월드클래스 빙상여제 이상화씨와 함께 2021 능력평가 특집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27일 방송되는 TV조선 뽕숭악당 36회에서는 트롯맨들이 빙판 남신들로 변신해 레전드 국가대표 이상화씨와 체력부터 감성까지 테스트를 거치며 빙상장을 포복절도 웃음밭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먼저 새해 맞이 능력평가 진검 승부를 위해 빙상장을 찾았던 트롯맨들은 레전드 국가대표 빙상여제 이상화씨가 등장하자 모두 감격을 금치 못하면서 더욱더 뽕력 부스터를 가동시켰는데요. 이어 이상화씨는 미스터트롯 결승전 당시 문자투표까지 했다고 고백하며 트롯맨들 중에 원픽이 있었다고 밝혀 현장을 술렁이게 합니다. 과연 이상화씨의 문자투표를 이끌어낸 트롯맨은 과연 누구일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어 본격적인 체력 테스트를 위해 뿅망치 술래잡기가 시작이 된 가운데 트롯맨들 중에 한 명이 단 13초 만에 이상화씨에게 뿅망치를 맞고 탈락하는 굴욕을 시작으로 웃음 폭격이 터졌습니다. 특히 체력 테스트 승자를 결정하기 위한 스피드 스케이팅 대결에서는 트롯맨들의 끊임없는 웃음 유발 리액션이 터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리액션 맛집 영탁씨는 시종일관 빙판 위에서 우당탕탕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폭소를 자아냈다는 후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후 결승전에서 뜻밖의 빅매치가 성사돼 빙상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일지 스피드스케이팅 대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커페이스이자 얼음공주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상화씨의 심박수를 뛰게 하는 감성 테스트 심박수 아이스쇼에서는 트롯맨들이 꽁꽁 숨기고 있던 각종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고 하는데요. 뽕 넘치는 트로트부터 발라드까지 눈물과 웃음이 오간 감성 테스트에서 이상화씨의 심장을 요동치게 한 트롯맨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제작진은 트롯맨들이 빙속 여제 이상화와 함께하는 다양한 능력 테스트에서 물 만난 고기들처럼 매력들을 대방출하며 빙상장을 웃음으로 뒤덮었다며 2021년도 안방극장을 폭수와 뽕력으로 압도할 트롯맨들의 활약을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영탁씨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악당 36회는 바로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광고 촬영 현장을 통해 가수 영탁씨의 훈훈한 성격이 다시 한번 돋보였는데요. 지난 26일 오후 영탁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랑의 콜센터에서 영탁씨가 타고 가는 카니발 버전 사랑의 카니발 현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영탁씨는 이날 T존 지면 광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영탁씨는 차 안에서 스타일리스트가 테이씨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를 부탁하자 그 노래 어떻게 하냐, 테이가 나랑 또 친구다 라며 넓은 인맥을 깨알같이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영탁씨는 임창정씨의 날 닮은 너, 나윤권씨의 기대를 부르며 스태프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메이크업샵에 도착한 영탁씨는 어제 계란말이에 맥주를 한잔하고 잤다며 화장을 받으면서도 수다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옛날에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며 나와의 싸움을 안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영탁씨는 열정을 놓지 않은 끝에 결국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메이크업에도 영탁씨의 수다는 계속됐는데요. 영탁씨는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불렀던 노래를 들으며 경연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씨는 무대 중 후회하는 무대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요. 영탁씨는 미스터트롯 경연 때 그 당시 노래 연습은 경연 이틀 전까지 끝냈다. 경연 전날은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다. 근데 콘서트가 좋은 게 그 전날은 쉬기만 하니까 목소리를 아낄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장민호씨와 통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영탁씨는 형이 지금 미스트롯2 녹화에 들어갔다고 한다. 형이 나한테 돈 많이 벌어라. 나 운동화 사준 사람이 너밖에 없다고 했다. 라고 밝혀 웃었습니다. 또한 장민호씨는 자신이 아이넷 활동 시절 동생인 자신에게 20만원씩 용돈을 챙겨줬다는 일화를 전하며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영탁씨는 그걸 이제 비로소 갚습니다 라고 말하며 장민호씨와의 뗄 수 없는 끈끈한 우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영탁씨는 대기하던 도중 심심한 듯 음악에 몸을 맡기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흘러나오자 삐걱대며 로봇탁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이후에 안무 중 머리 쓸어 넘기기 동작을 캐치해 선보이며 아이돌탁 면모도 뽐냈고 춤을 추는 방탄소년단을 보고는 잘 추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일을 맞은 나태주씨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생일을 축하해주기도 했는데요. 이에 영탁의 불쑥TV에 인사를 해달라고 말하며 깨알 애교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촬영에 들어간 영탁씨는 오랜 시간에 걸친 촬영임에도 지치지 않고 중간중간 농담과 센스있는 말들로 현장에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을 하며 촬영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스케줄도 엄청 많으실 텐데 항상 활기를 잃지 않는 모습 대단하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촬영
컨셉 주문에는 바로바로 표정과 포즈를 취하며 노련미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이해준 씨가 영탁 씨와의 인연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 26일 오후에 방송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는 이해준 씨와 함께 안예은 씨 희니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이해준 씨는 과거 영탁 씨와 같은 학교를 나왔다며 오빠가 트로트 하기 전부터 쭉 봐온 오빠였다. 정말 다양한 장르를 했다라며 어느 날 그런데 내가 트로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 트로트를 할 때 너무 즐겁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어 그때 오빠가 힘든 시기여서 제가 밥을 많이 사주기도 했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 라며 그래서 덕분에 영탁 오빠가 농담식으로 이걸 보답하겠다고 했는데 절 예능에 불러줘서 고마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와 역시나 의리탁 잊지 않습니다 영탁씨. 김신영씨는 영탁이 곡도 잘 쓰지 않냐 라고 말하자 곡도 잘 쓰는데 그 생각을 못했다. 연락 한번 해야겠다. 좋은 곡 하나 있으면 나에게로 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영탁씨가 신곡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훗날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영탁씨는 현재 자신의 첫 히트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의 뮤직비디오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탁해 출연을 허락받으며 꼭 보답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뮤비에는 배우 지승연씨, 가수 김장훈씨, 가수 그렉, 배우 이세봄, 배우 고은아씨, 가수 이해준씨, 아웃사이더, 배우 박준규씨, 매니저와 소속사 대표님까지 총 동원해 제작이 된 뮤직비디오인데요. 이에 영탁씨는 출연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현재도 계속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네요.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곡이 수록된 음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39회에서 공개된 곡들이 지난 26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영탁씨의 꽃길을 비롯해 영탁씨, 임영웅씨 그리고 이찬원씨가 함께한 사랑해 누나까지 총 10곡이 담겼습니다. 이날 영탁씨는 윤수현씨의 꽃길을 선곡해 심금을 울리는 트로트 무대를 장식한 바 있는데요. 이에 가수 진미령씨는 영탁씨의 무대에 본인만의 색깔로 너무나 잘 불렀다고 감탄을 했었고 이은하씨 역시 찐이야를 부를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탁씨의 꽃길과 사랑의 누나는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은님의 댓글입니다. 따뜻한 인성의 영탁님, 팬들과 항상 소통하며 고마움을 전하는 울탁님, 너무 이쁘고 착해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픈 멋진 가수님이십니다. 이제는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의왕 라떼님의 댓글인데요. 영탁님, 강남역 전광판 직접 보니까 뿌듯하죠? 팬들도 자랑스럽습니다. 영탁님, 그 많은 노력의 결과에 팬분들은 감동의 표시로 투표밖에 도움이 못 되고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해요. 몸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팬님들, 추운 날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 영탁 씨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영탁 씨에게는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자, 이어서 홍종현님의 댓글입니다. 항상 팬분들을 챙기는 모습도 남달라요. 영탁님 꾸준히 보면서 응원합니다. 대박 대박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일 많이 하네요. 항상 선한 모습에 그 얼굴이 보고 싶어집니다. 참 바르고 예쁘게 자라주셔서 온 국민들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배우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의 길이겠지요. 멋진 모습으로 배우며 살아가렵니다. 반짝반짝 빛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블루레이님께서 돌곰별곰님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울 영탁님 덕분에 나날들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더킹 트로트 부문 1위에 오르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앞으로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영탁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네요.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엄지청님의 댓글입니다. 참 겸손도 하시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순전히 본인 실력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여도 팬심 덕분이라고 할 때 그 미미함에 부끄러웠는데 늦게 안 만큼 내 가수 영탁님 기뻐하실 일에 총 매진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겁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